여기 바위가 보이는데, 석이버섯이 이제 조그맣게 생기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도, 박달나무가 보이는데, 저 위쪽으로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. 이 아래쪽에 너무 습해서 상황이 안 넣는 것 같아요. 석이버섯이 조금 붙어있네요.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보고 여기 석이버섯이 여러분들이 이 석이버섯을 드실 때는 이렇게 따면은 지금은 그냥 이렇게 부서지는데 그냥 막 부서져요. 너무 말라서 약간 비가 왔을 때 축축할 때 따면은 요 돌에 붙어있던 자국이 거기에 돌이 있어요. 돌이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. 돌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돌에 붙어있던 자리를 이렇게 따내고 그리고서
물에 한번 데쳐서 그리고 드셔야 되거든요. 지금 너무 말라서 그냥 막 손만 대도 막 부서져요. 우선 먹을 거를 조금만 채취하고 속이어서 채취는 또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해야 될것 같네요.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리를 탈 그런 시간이 없어요. 상한 버섯만 있나 없나 조금 확인해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. 바닥바닥 막 그냥 소리가 나면서 다 부서져 버리는데 비가 왔을 때 그때 비가 온 다음날 와서 채취를 하면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지금 이쪽으로는 상황버섯이 이쪽으로는 박달랑과 좀 많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면 돌이 이렇게 많은데 돌이 이렇게 많이 있는 부분에는 박달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달나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박달나무 그 상황버섯이 있거든요. 혹시 이런데 삶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한번 잘 찾아봐야죠. 여기 지금 산행 중에 여기 보시면 쓰러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쪽으로 요즘 표고가 나오는 철이라 아마 표고가 있을지 몰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나무들이 오늘 좀 늦게 올라왔어요. 산에. 그래서 지금 볼일 때문에 늦게 올라와서 이렇게 잠깐 산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고산으로 올라왔습니다. 지금 여기 한 800가지 정도 되거든요.
이게, 아, 표고가 여기 있다. 표고 있네, 표고. 자연산 표고입니다. 요즘 표고가 올라오는 철이라, 오늘 그 늦은 산행이지만, 상황버섯하고 좀 사냥을 해보려고 잠깐 올라왔습니다. 예, 표고, 자연산 표고입니다. 요즘 그 한창 올라오는 철이라, 요거는 좀 망가졌고, 여기 보시면은 또 좋은 것들이 있네요. 에이크입니다. 이런 건 완전히 표고가.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, 자연산 같은 경우에 거의 그 잣나무에 많이, 아니 참나무에 많이 나는다 그랬기 때문에, 참나무가 쓰러져 있는 이런 주변 잘 찾아보면은 표고들이 있습니다. 지금 이쪽으로 상황버섯하고 한번 천천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산행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,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산속은 벌써 어두침침해지네요. 일단 몸풀기 산행 한번 하고, 내일은 또, 정말로 빡치게 산행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. 박달 상황은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. 여기 쓰러져 있는 참나무가 있는데, 혹시 표고가 달려있지 않을까?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
하나도 없네요. 표고가 몇 개 달렸네요. 이거는 조금 건조가 됐네요. 그래도 깨끗하네요. 여기 보시면은 상암버섯이 편상황 맛 조금 있어요. 상암버섯 갓버섯에서 보이지 않고 편상황 맛 조금 있네요. 네, 너무 조그매서 떠지는 못하고 상암버섯이 이렇게 박달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라서 서 있는 나무, 절반은 뭐 죽고 절반은 살아있는 그런 나무들에 많이 살거든요. 근데 지금 와보니까 아래쪽에는 누가 조금 작았어요. 옆에 여기 보시면은 누가 작은 자리가 있죠. 여기는 좀 작았고 이쪽으로는 갓 상황이 없어요.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뭐 이왕 온 김에 삼도 있나 볼 겸 뭐 천천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동물들이 다녔는지 발자국이 많이 있네요. 표고버섯이 안 보이네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단 이렵초라고 하는 건데 이렵초에요. 이렵초. 여러분들이 아시죠? 그 항암에 좋다는 그런 약초인데
요거는 우산 유리업체라고 하고, 일반 유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우단 유리업체는 뭐냐? 요 부분으로 이쪽 부분으로 잔털이 있어요. 잔털. 그 잔털이 있는 게 우단 유리업체고. 일반 유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잔털이 없고 그냥 이 아래도 유리업체가 많이 있는데, 일반 유리업체는 잔털이 없고 바위에 주로 많이 붙어 있죠. 바위에서 자생하는데, 대부분 잎이 하나씩 나와 있어요.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 뭐 잎이 막 여러 개 붙어서 나오고 그러는데, 와, 이거 여기 잔나비 골상이에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잔나비 골상 버섯이 있는데, 이거는 떨어져서 바짝 말랐어요. 완전히 건조되어 있는 상태고, 이거는 살아있네. 지금 이 잔나비 골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나무나 이런 화리엽수, 주로 화리엽수인 나무에서 많이 자생을 해요. 보시면은 지금 이것도 보면은 완전 건조가 돼 있어요. 누가 따놓고 안 갖고 온 건지, 어떤 건지. 여기 보면은 조그만 것들이 또 있네요. 요거는 그래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, 저거 하나는 안될것 같네요. 갖고 가기가. 이 향이, 버섯 향이 너무나 좋아요. 저는, 이런 잔나비나, 이런, 말굽이나, 이런 버섯, 그런 버섯에서 나는 향, 그 냄새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, 이게 지금 쓰러져 있는 나무가 박달나무인데, 뭐 상황 버섯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고, 일단은 잔나비는 챙겨야 되겠죠. 그래도 약용 버섯이기 때문에. 그래도 쓰러져 있는 나무를 다시 한번 찾아보곤 보곤 있는데, 상황 버섯이 안 보이네요.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